뿅. 야, 호접도 뿅. 아, 이거 우르르 하는데? 어이, 진짜 천정번개가? 이게 비가. 아, 이 가을 비가 너무 오는 것 같아. 일조량이 부족해요. 자, 오늘은 아, 호접란 16종을 하겠습니다. 네. 아, 여기 이걸 설명을 드리자. 16종 중 12종 곱하기 12,000원 하면은 144,000원인데 이렇게 다 하면은 12만원. 한 개에 만원씩 이렇게 드리고, 그 다음에 기타 4종 중 2종을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이거는 10만원에 드린다. 아니지 아빠, 그렇게 하면 헷갈리잖아. 아, 여기가 10종. 10종 더하기 10종을 더하기 기타 4종 중 2종, 그지? 이게 정답이네. 그러면 아, 기타 4종 다 하면? 응? 왜 기타 4종을? 12종에다가 기타 4종 다 하면 깎아줘야지. 그 생각도 안 했구나. 야, 그건 생각 안 했어. 그러면은 기타 4종 하면은? 그러면은 14만원? 그래. 그리고 16종에 14만원이야? 그러면은 16종에? 14만원이네? 14만원인가? 너무 비싼데? 더 깎아드려, 그럼. 13만원 해드려. 13만원? 13만원 해드려.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다 해달라고 그러면 13만원. 그래, 우리 계산을 쉽게 해야 돼, 엄마. 아, 이게? 아, 우리가 주문 받을 때 빨리 주문 받는 것도 중요해요. 중요해. 뭐 빼라, 네. 뭐 넣으라는 저희가 다 넣으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13만원. 야, 근데 이게 16종 이거는 못 드릴 수 있어. 지금 가부족이 생겨서 이렇게 이거 기타를 넣은 건데. 아니, 그래도 원하시는 아무튼, 분들 있으면 저분들 먼저 드려요. 자, 아무튼 자, 그레이스는 여기 있습니다. 꽃대가 네, 이래 이렇게. 예. 꽃대가 다 쌍대입니다. 예. 그레이스가 이렇게 생겼고, 그다음에 예. 극락조는 예, 이렇게 핑크 스트라이프 라고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에일리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에일리는 네? 꽃대가 아직 조금 어려요, 딴 애들보다는. 네. 조금 어려요. 그래도 많이 컸어요. 네. 그 다음에 샹그릴라. 샹그릴라는 보다시피 그 가지를 많이 치고 앞으로 가지를 칠 겁니다. 예. 자, 그리고 지니. 그 다음에 지니는 레드. 믿지 마세요. 레드. 레드인데. 아니야, 핑크. 핑크요. 이거. 약간, 그래도 진 핑크인가? 아니, 아니요. 네, 진 핑크에 속할 수 있는데, 아니요. 이게 무늬가 지니가, 들어간 핑크지. 줄무늬가 약간. 이게 섬세하게 생겼어. 뭐, 이렇게 세 대짜리도 있고, 그런데, 아무튼. 감안해서. 감안해서 다른 게 뭐 두 대짜리가 있다든가 한 대짜리가 있다든가 그런 게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네. 수선화는 글자 그대로 여러분들 수선화 닮았죠. 노란색 노란색 있지 수선화. 상을 타가지고 얘네들이 지금 이제 부풀었는데 앞에는 송이가 지금 진전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뭐 만천홍은 여러분들 아실 거고, 만천홍은 쌍대. 그다음에 이게 이파리 크다는 거를 이제 좀 보여주세요. 물건이 좋다는 거를. 물건이 좋은 거야? 아무튼 얘네들은 그 여기서부터 이제 제가 열심히 길렀던 자 아마빌리스도 자 이렇게 만천홍은 요 꽃대가 요 정도 나와 있는 거예요. 이제 비쳐요. 그리고 이제 이게 쌍대. 이게 일단은 기본적으로 쌍대. 외대짜리도 여기서 더 나올 거고. 아니 그러니까 일단은 쌍대 골라 드릴게요. 쌍대를 골라 드릴게. 그다음에 아마빌리스도 쌍대를 골라 드리는데 이제 밸런스가 얘는 이제 좀 안 맞는데 밸런스 맞는 것들도 있고. 근데 이게 지금 송이가 하나, 둘, 셋, 넷 10송이 이상 달릴 것 같고, 가지도 치고, 이쪽도 둘레, 여섯, 8송이 달리고, 이 정도면은 최상이죠. 그죠? 근데, 조건이 안 좋으면 이 가지 치는 거가 멈춥니다. 가지가 지금 하나, 둘, 세 가지 정도는 지금 치는 중인데, 여건을 이제 좀
조언으로 가면 가지를 칠 거예요. 자, 요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지금 어찌됐든 요거가 이제 부러져가지고 자른 거예요. 그 다음에 얘가 한 대가 나오면서 세력이 좋으니까 하나, 둘, 셋, 네 가지, 다섯 가지가 되다가 나중에 옆에서 꽃대가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게 만초롱이니 아마빌리스는 꽃대가 가지를 잘 나오니까 잘 나오니까 변했어요. 그 다음에 K9 얘는 레드립이죠. 우리 레드립이 하나 있나? 아, 얘 이렇게 생겼는데 가운데가 빨갛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리프가 여기 리프 부분만 새빨갛게 나온 거지. 새빨갛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K9이 아마빌리스보다 살짝 꽃이 작지. 아마빌리스가 이게 살짝 덜 피어서 그렇지 조금 이거보다 더 커지잖아. 아니야, 거의 두 개가 꽃이 비슷해. 비슷한가? 근데 얘는 라인 아마빌리스는 배열이 이렇게 하고 이제 K9은 쌍대에 또 가지를 치니까 이제 풍성하게 폈을 때. 아, 그지. K9은 그지. 이제 가지를 치는 거고 아마빌리스는 라인업이 배열이 라인업. 예쁘고 그러죠. 아마빌리스는 또 좋은 온종이니까. 그다음에 잔설은 여러분들 몇 개 안 남았어요. 잔설은 몇 개 안 남아서 쌍대에 나오는 거가 일부 있는데 그거 일부 때문에 여기 쌍대라고 할 수 없어서 그냥 외대예요. 잔설은 외대라도 12,000원 이상 다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다 12,000원입니다. 낮게 하나하나 해가지고 뭐뭐뭐 주세요 그러면은 12,000원입니다. 따라지요. 그래서 얘는 이제 따라지요. 이렇게 많이 나온 애들은 요 정도. 그 다음에 아주 적게 나온 애는 이제 비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얘도 쑥쑥커서 뿌리도 안 나갔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자연계화 해가지고 좀 뭐랄까 무리하게 안 들어가지고 뿌리들이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 황금오접이 지금 이제 꽃대가 하나 둘 얘도 하나 둘 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도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얘는 이제 한쪽만 나왔네. 이쪽은 아직 안 보이네. 거의 얘네들도 쌍대가 나올 것이다. 근데 얘가 이제 먼저 하나 펴가지고 지금 여름에 꽃이고 이제 꽃이 이렇게 생겼다 황금오접이. 얘도 가지를 많이 치고. 아, 가지 많이 치고 꽃은 풍성해요. 이제 풍성하게 달리냅니다. 이렇게 아주 크게 풍성한 게 아니고 K9은 조금 위로 가서 풍성하고 얘는 키도 아주 다 작은 미니 타입이죠. 네. 아, 그 다음에 자 설명 여기까지 12가지 품종인데 다 12,000원씩이에요. 뭐 달라 하면 여러분들이 선택하실 수 있어요. 그럼 곱하기 12,000원이고 이거를 다 하시면 12만원에 드린다. 근데 왜 저희가 이거랑 같이 하냐면 이거만 다 하면 지금 이제 금방 떨어질 품목이 이제 몇 개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면 그것만 주문해서 내가 얘기를 오히려 안 드려요. 근데 어찌됐든 이제 좀 부족한 품종들이 있으니까 이제 좀 이거랑 섞어서 좀 여러분들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12개 세트를 다 주문해 버리면 제가 이제 몇 세트를 또 못 파니까. 그래서 요거가 이제 올리브라고 이제 그린색인데 얘가 어찌 됐든 여기서도 이제 이것도. 여기서도 이제 송이가 진전을 하는데 얘가 여름에 나와 가지고 꽃대가 이렇게 나오고요. 어머나 얘는 여기 또 나온다야. 아이씨 이건 이거 달라고 막 서로 그러시려나? 여기도 또 나왔다. 여기도 또 나오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1차에 나왔던 이제 고온의 여름에 에어컨에서 나왔던 것들인데 물건이 좋잖아요.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체격이 좋으니까 지금 꽃을 못 내서 안달이 난 거지 얘도. 이제 얘를 그러니까 요걸 잘라 가지고 요걸 두 대를 볼 수도 있지만 이거는 이거대로 보고 이거들 한 2개월 보고 이거 보면은 진짜 4~5개월씩은 이제 이거는 욕심내고 여기 중간 자르지 마시고 그냥 밑에를 잘라버리세요. 위에 아래 거가 그러니까 크게 나오게 하려면 봐야 돼요. 이거 보시고 여기 자르면 안 돼요. 여기를 자르셔야 그 네. 나머지 것들 두 대가 이런 그치. 한 대라고 생각하셔야 돼. 오씨 어떻게 야 이게 참 그 사이에 근데 아빠 그러면은 다른 애들도 잘 나온다는 저온 얘기지. 추가를 하면은 얘가 개화성이 엄청 좋은 품종이라는 얘기죠. 그다음에 자 루비는 좀 폈는데 아무튼 루비도 얘 루비도 여러분, 아빠 뿌리를 보여주세요. 뿌리가 얘도 뿌리가 좋은 품종 좋은 아무튼 상태예요. 루비 올리브 루비 그 다음에 주피터도 자, 핀 겁니다. 핀 거.
그래서 이제 몽우리가 이제 뭐 한두 개 있기도 하고 그런데 있는 애들도 있는데 뭐 심지어는 없다고 이제 봐요. 세 대짜리도 있고 여도 세 대네. 이제 두 대짜리도 있는데 아무튼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얘는 이제 신품종 샨인데 얘도 지금 꽃대가 이제 한 대짜리 있고 두 대짜리가 있고 그래서 양이 부족할까 봐 이제 부족하면은 이제 미니 핑크를 드린다든가 해서 핑크 나비예요, 쟤는. 핑크 나비. 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물건이 좋아요. 그래서 어쩌면 이쪽에서 꽃대가 하나 또 나오지도 않을까 하는 호접이 계절이 이제 꽃대가 그런, 잘 나오는 계절이니까 야, 이거 봐. 이제 내 설명이 딱 맞는 게 자, 여기가 꽃대가 나오잖아. 어? 요거 한 대가 이게 왜 세력이 좋으니까 이게 엽장 수가 좋잖아. 야 여기 또 있다. 야 이게 아까 저쪽에서는 우리가 저기는 어둡다고 그랬잖아. 안 보이는데 아 이거는 꽃대는 아니고 아 이쪽에서 나오네. 반대편에서 여기. 나오고 있어요 지금. 이쪽에서 꽃대가 나오네. 그러니까 얘는 그냥 이렇게 한 대짜리가 있고 이렇게 두 대짜리가 있거든요. 근데 아빠 요, 여기도 꽃대가 나오는 것 아니야, 같아. 꽃대 아니야. 아니 여기 꽃대 여기, 아니야. 여기 어디? 요거 아, 나올 꽃대 아니야. 꽃대 아니야. 아직 아니야? 요거는 이제 하나가 더 나오고 있고 아무튼 여기서 아무튼 좋은 걸 드리고 이제 먼저 쌍대 뭐 이렇게 드릴 건데 나중에 얘는 지금 뭔가 변이가 왔어요. 이제 이 꽃인데 이게 딱 했죠. 요거는 우리가 영상으로 한번 함께 보시고 그래서 아무튼. 12개 중에 욕심내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좀 뭐랄까, 가성비가 제일 좋은, 거가, 12개 중에서, 뭐 빼다, 10개를, 이거 주십시오라고 하면 복잡하니까, 내가, 이거는 빼주세요. 그러면은, 그거 빼면은, 10종이 되잖아, 10종이. 그 다음에, 이 핀 것들 중에, 2개를 선택하시면, 이게 10만원이 된다. 그래서 사실은 억지로 저희가 어떻게 하면 그냥 10만원에 이렇게 맞출까 해서 이렇게 맞춘 거예요. 그죠? 그래서 딱 깔끔하게 깔끔하게 10만원에 하시고 16종에 13만원 요거는 주문하지 마세요. 그러면 또 주문들 다 한다. 곤란해? 아, 물건이 부족해. 그렇게 그러면 구해서라도 갖다 아니야 주세요. 뭐 근데 이제 이 핑거가 부족하면은 뭐 다른 품종이라도 이렇게 저희가 저 구해서 되는데 저기 있는 것들은 이제 좀 그게 이제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요것도 이렇게 이제 그 이렇게 나무 화분에다가 이렇게 심으시라고 이렇게 한번 해봤던 거고 그다음에 요거는 사실은 아마빌리스 지금 아마빌리스인데 자 이렇게 화분이 작아도 얘가 나와서 지금 하나 둘 셋 넷 그냥 한 10송이 정도 달릴 건데 이거 조언으로 가면요 계속 달립니다. 그리고 여기 가지가 계속 여기까지 비치고 얘는 꽤 했죠. 얘가 가지가 하는 거니까 그만큼 세력이 좋다라는 거죠. 근데 얘는 이제 화분이 작잖아요. 이제 이게 우리가 이제 바빠가지고 못한 게 이런 것도 한이씩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드리고 여러분들은 설명드린 거는, 이렇게 나오고, 그죠? 고온에서 이렇게 그때는 이제 자연계 하니까 피었는데, 이제 온도가 떨어지고 하니까 반대에서 꽃이 또 나온다. 그래서, 아마벨리스라든가 만천홍 뭐 이런 애들은, 이제, 나중에 가면 어느 순간에는 세 대짜리가, 있을 수 있지. 여기 세 대짜리를 내가 가지고 왔지, 아빠. 야, 얘는 두 대가 이렇게 나왔는데, 얘는 약간 지금 맹아가 될 건지, 세 대가 될 건지, 아무튼 환경에 따라서 세 대가 되든지, 두 대가 되든지, 아무튼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 호접난,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 이렇게 이제 12종을 사시면 어떤 애는 좀 먼저 파이고 어떤 애는 늦게 피고 그러면은 6개월 보는 거예요. 왜 6개월이냐면 6개월도 넘게 가죠. 만천원 같은 경우는 지금 올라오잖아요. 무진장 오래 걸려요. 걔네들 오래 걸려요. 이게 온도를 몇 도인지 확실하게 딱 적어주세요. 그래서 낮에는 몇 도까지 밤에는 몇 도까지
지금 이 물건을 사시면 핀 거는 어찌 됐든 간에 꽃 뭐 보시고 중간을 자르든 밑을 자르든 꽃의 체격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제 목적하는 바에 따라서 하시고 지금 꽃대가 올라온 애들은 어찌 됐든 간에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온도가 15도 이상은 돼야 돼요. 15도에서 더만 안 떨어지고 15도까지 이 그 온도를 떨구면 꽃송이는 제일 많이 달려요. 더 떨구면 더 달립니다. 근데 과유 불급이 이거보다 더하면 뿌리가 나가요. 그죠? 그래서 온도는 15도다. 그러면은 낮에는 25도에서 30도 올라가도 이건 뭐예요? 오케이예요. 오케이. 그래서 30도는 요즘 잘 안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25도고 15도고 그러면은 온도 차이가 10도가 나는 거예요. 하루에. 그러면 얘 입장에서는 낮에는 너무 덥고 밤에는 너무 춥고 그러면은 일교차에 의해서 꽃송이를 생식생장을 열심히 한다. 온도 이게 80%. 그 나머지 20%는 이제는 빛이에요. 빛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그 다음에 환기. 환기는 세모예요. 이제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위험이 따라요. 그래서 문을 열더라도 낮에 조금만 열어야지. 많이 열었는데 해가 들어가고 바람이 몰아쳤다. 갑자기 찬바람이. 예. 그 꽃이 이 망가지는 수가 있어요. 자, 얘가 이렇게 더더군다나 허접은 펴 있으면 앞으로는 예를 들어서 온도가 갑자기 해가지고 10도로 떨어졌어. 응? 10도로 떨어졌어. 오케이예요. 망가지지 않아요. 뭐 한두 시간 10도로 떨어졌다고 하면은 망가지지 않아요. 그런데 15도인데도 불구하고 찬바람이 얘를 하잖아요. 그러면 얘가 금방 망가져. 진짜로 1분간에 네. 그래서 하고. 바람이 직접 세면은 안 된다. 그래서 이제는 환기는 좋은데 선풍기 바람 그런 게 아니고 바람은, 바깥에서 찬바람 들어올 때 얘기예요. 밖에서 들어오는 거죠. 문 열어놨을 때 발코니에서 들어오는 바람 얘기하는 거지. 선풍기 바람은 세든 약하든 그 안에 있는 온도 20도 25도 온도를 하는 거니까 얘네들 입장에서는 그냥 시원하게 느껴지든지 따뜻하게 느껴지든지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렇고 그 다음에 자 물도 중요합니다. 자 물은 따뜻한 날 주는데 통상 10에서 15일 간격이 이제는 물을 욕심내면 안 돼요. 10에서 15일 간격으로 충분히 주는데 나는 조금씩 나눠주겠다 그러면은 7일 간격으로 주되 대신에 물을 화분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은 물이 3분의 1 지점까지만 들어가게 밑에는 뽀송뽀송하게 하고 여 위에만 적게 하는 방식도 가능은 해요. 그러니까 조금 준다고 하면은 15일 동안은 너무 많으니까 다른 물건들이랑 맞추느라고 7일 간격을 할 때는 10일 정도 간격으로 물을 주는데 흐린 날, 그 다음에 온도가 내일 날씨가 춥다든가 그런 날은 안 돼요. 그래서 추위에 유의해야 돼요. 이제는 추위에. 그래서 온도가 낮으면 정말 이거를 잘 알아야 돼요. 온도가 낮을 때 물 적셔 있으면 식물은 더 체감 온도를 낮게 느껴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세요. 그리고 15도가 아니라 20도로 온도를 나는 더 이상 못 떨구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기다가 선풍기 바람을 세우면 20도가 아니라 18도, 17도로 느껴지면 꽃송이 많이 달려요. 그죠? 온도를 내가 15도로 맞추는 방식도 있지만 그게 아니다라고 그러면 20도일 땐 어떻게 해? 선풍기 바람을 식물한테 이렇게 쐬서 얘가 체감 온도를 낮춰준다든가 그러면 저온처리가 계속 돼요. 그리고 아빠 송이를 좀 더 많이 난다. 물온도 얘기 한 번만 해줘. 물온도 얘기 안 했어. 물 온도는 그냥
생수, 어? 생수랜다. 그냥 실온. 생물 주면 돼요. 생물. 응? 응? 실온. 응? 그러니까 얘가 20, 떠먹어, 응. 20도든 15도든 상관이 없어요. 왜? 저온 처리하고 있는 중이니까. 그런데 저온 처리하지 않는 물건은, 꽃이 없는 물건은 따뜻하게 주시면 좋아요. 우리가 호접을 기르는데 지금 이 이렇게 꽃이 없고 이제 내년에 꽃 보려고 이렇게 키운다. 그거는 물을 어떻게? 최소한 25도 플러스 마이너스 2, 3도. 어? 최소한 미지근한 물을 줘야지 돼요. 그래야 물을 먹고 자라는 개념이지. 여기에다가 냉수를 주면 물은 통상 15도예요. 지하수가 14도 막 그러니까. 15도에서 한 18도 정도 나오는 물을 주면 얘가 실내에 있으면 이 옆 온이 온도가 몇 도다? 25도, 25도 정도 되는데 여기다 15도에서 18도 정도의 물을 주면 얘는 온도는 안 낮췄지만 체감 온도를 낮춰서 스트레스 받아서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뿌리를 내린다든가 잎을 크는 게 아니라 생식생장 꽃대를 내려고 자꾸 그 쓸데없는 쓸데없는데 양분을 힘을 에너지를 쓴다 이거죠. 그러면 꽃이 많이 안 달리고 아니 꽃이 안 달리는 게 아니라 못 자라는 거지. 얘는 꽃이 달리는 게 아니라 키우는 물건. 키우는 물건은 물 온도를 이제 따뜻하게 해줘야지 된다. 그 다음에 이렇게 꽃대가 나와 있는 거는 물 온도가 낮아도 크게 상관이 없다. 근데 이제 뭐 냉장고에 있는 물 아주 막 5도, 10도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도 상온에 물을 주면 되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오늘은 자 트리시플로럼 요거 아주 이게 지금 3송이가 남았는데 얘가 조금 자. 덜 나오긴 한데 그래도 계란 후라이 예. 트리시플로럼 뿅 하겠습니다. 뿅. 뿅.